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2015년 9월 영국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석유분야 지구과학 전문지 GOX 프로에 북한 석유탐사와 잠재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지역에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이 산유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로 에너지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인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북한은 왜 이것을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북한의 땅속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만약 그렇다면 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학자인 마이크 레고는 영국의 석유 개발회사 아미넥스의 탐사 프로젝트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현지에서 직접 자신이 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원유 매장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 전역에 대한 탐사권을 부여받은 레고는 북한 내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총 7곳을 지목했습니다. 내륙에서는 평양, 재령, 안주에서 온천, 길주에서 명천, 그리고 신의주 유역까지 총 5곳이고요. 해안에서는 서안만과 동해 유역 2곳에서 원유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레고는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서안만 유역 3개 지층에선 원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재령 인근 시추공에서는 직접 추출한 원유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길주 명천 유역에서는 가스 부존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지표면으로 노출된 두꺼운 쉐일층 답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레고가 속한 석유개발회사 아미넥스는 북한 내 원유 채굴 가능 매장량을 40억에서 50억 배럴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 결국 현지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사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서안만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북한은 1997년 6월 서안만 인근에서 시험 시추를 했는데요. 당시에 뽑아올린 원유는 450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유 생산의 경제성 여부를 판단할 순 없었지만 서안만 일대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한 셈이죠.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97년 10월에 북한은 일본 도쿄에서 조선유전 설명회를 열고 이 남포 앞바다 일대에 약 50에서 430억 배럴 규모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을 했는데요. 방북길에서 돌아온 정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평양이 기름더미 위에 올라있다, 원유를 생산해서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라 이런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기름 한 방울 안 난다고 했던 우리나라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때부터 남과 북은 서해 유전 공동개발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4년 5월 서해유전 개발 참여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요. 석유공사 측은 당시 경제협력 차원에서 서해와 발해만의 북한 유전 개발과 관련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면서 특히 서안만 일대는 원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유전 공동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때는 서안만 대신 동해의 동안만으로 개발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2007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황두열 석유공사 사장은 서해는 북한과 중국 간 원유 개발 협정이 맺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우선 동해 북부 지역의 동안만 분지 유전 탐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랭되면서 결국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 서안만 유전 개발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은 계속 흘렀는데요. 1913년부터는 몽골의 HB-OIL이 또 북한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 탐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대부분 북한의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실패하게 되고요. 아미넥스는 2012년, HB-OIL은 2016년에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은 이 같은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도 왜 생산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첫째로 북한의 석유 시추와 관련된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물론 뭐 북한이 땅을 잘 파기는 하지만요. 이 석유 탐사 사업에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또 막대한 자본력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적 신뢰도 부족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서 북한에서 탐사에 성공해가지고 원유를 시추하더라도 투자한 시설과 금액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하죠. 우리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또 시추 후에 생산된 석유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 절차의 안정성도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기업들이 북한 석유 개발에 참여하려다가 포기하거나 철수한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그때 유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땅 속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북한의 유전이 개발되고 석유가 나면 남북 합작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동력을 얻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그런 기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개성공단이 처한 현실처럼 이 북한의 유전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뭐 북한 좋은 일만 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이 유전을 개발해서 산유국이 된다는 것은 뭐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나는 곳에서 항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미국이 기름 나는 곳을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개발을 못한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에는 북한의 석유 매장량을 0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CIA가 전 세계 국가들의 주요 정보를 담아서 발간하는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에 매장된 원유는 전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 또한 북한은 제한적인 석유 탐사를 수행해 왔으나 매장량은 입증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근데 뭐 이거는 북한이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 좀 구체적인 매장량이나 채상성 같은 건 몰라도 뭐 서한만 같은 곳에 석유가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북한의 석유 개발은 중국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2005년에 북한은 중국과 서한만 분지 원유 개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북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발이 중단됐거든요. 북한에 원유를 공급해온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할 경우에 북한 정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서한만의 유전이 있다면은 이거는 중국 동북부 유전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원유 덩어리에서 북한도 여기에 빨대를 꽂으면 유전이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2018년 북미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북한 남포 앞바다 서한만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미국과 중국 당국은 북한의 자원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서한만 유전에 중국은 희토류 같은 북한의 광물 자원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서한만 유전 개발권을 달라고 해서 이게 딜이 된 거죠. 이후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당국자들이 서로 양국을 오가며 협상을 했는데 이때 미국이 중국에게 서한만 유전 개발 합의 사실을 알렸고 중국은 절대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내세운 반대의 논리는 서한만 유전이 중국 유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서한만 유전은 중국의 대형 유전과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서한만 유전에서 기름을 빼서 올리면 중국의 유전이 말라버린다는 논리죠. 서한만 유전과 같은 뿌리라는 유전은 산둥성 둥잉시 일대의 석유산지 성리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리 유전은요, 헤이룽장성에 있는 다칭 유전에 이어 중국의 제2의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돌려 말하면 이 북한과 공유하는 유전인데 자기들이 다 뽑아 쓰는 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중국은 국영 석유 기업의 시추선을 동원해서 북한 서한만 해역에서 약 5개월간 석유 탐사 및 시추 작업을 했는데요.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이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 북한 서해 앞바다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얼마나 있는지는 중국도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이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줄지 아니면 개발을 못하게 막을지는 뭐 북한의 목줄을 잡고 있는 중국이 이 상황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거대한 땅과 인구를 가진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는 강대국이긴 하지만 식량과 에너지원 확보가 국가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G2가 모두 전 세계에서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북한 서한만 원유가 탐이 났을 겁니다. 원래 미국이 기름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사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석유 개발 회사 아미넥스와 미국계 몽골 기업을 통해서 북한 서한만 유전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제재 완화의 대가로 그 개발권을 요구한 거죠. 또 미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과 마찰을 겪으면서 이 서한만 유전 개발에 관해서도 중국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이유로 중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지금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인해서 원유 수입 물량이 40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1997년 이전에는 중국에서 연간 800만 배럴을 수입했는데 이후에는 400만 배럴 수준만 유지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한동안 원유 수입을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북한이 중국에서 사오는 원유 가격은 두바이유 가격과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국제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의 원유를 사오고 있다는데요. 북한이 중국 이외의 원유 공급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가격 조건으로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하지만 최근 북러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또 러시아도 제재로 인해서 원유나 가스의 판로가 막혀있는 상황이라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북한이 사용하는 수준을 보았을 때 1년에 원유 400만 배럴은 무조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제재 이후에 석유 제품 밀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주로 공해상에서 해상 환적을 통해 석유 제품을 조달하고 있고요. 이렇게 밀수로 들어오는 석유 제품이 북한 전체 수입량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물론 말 그대로 밀수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북한 남포에 있는 유류 항구에 유조선이 약 42척 정도가 드나들었는데요.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3-4일에 한 척꼴로 유조선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유조선 정박 횟수를 토대로 북한에 반입된 석유 제품의 양을 추산하기도 하는데요.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 양은
선박에 따라 대략 1만에서 3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42척의 배가 포착되었다고 하니까 이게 다 만 배럴짜리 배면 최소 42만 배럴, 3만 배럴짜리 배라고 하면 최대 126만 배럴의 석유 제품이 북한에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 공식 보고한 대북 유류 공급량은 15만 배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속이고 있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겠는데요. 현 상황에서 그런 감시와 압박도 이 두 나라에 얼마나 통할지는 솔직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북한 지역 땅 속에 원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또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지 매장량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